먼저 한 사람이 이기게 돼서 모서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거기 보실까요? 자,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자, 저는요, 이 노란색 팔을 밑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. 이거 어디다 붙일까요? 한 줄을 먼저 완성을 시키면 이기게 되는데, 자, 제가 여기 한 줄 먼저 되니까요. 네, 잘 안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저는요, 이 노란색 판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이거 어디다 붙일까요? 한 줄을 먼저 대각선. 네, 자, 이렇게 막아주시면 좋고요. 저는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. 이거 어디다 붙일까요? 네,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아쉽게도 무승부가 됐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그림의 뒷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. 하지만 총장님과 제가 이렇게 그림을 두둑박죽 붙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림도 두둑박죽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맞죠? 네. 자, 이 해바라기 꽃 그림과 아몬드 꽃나무 그림은 어느 화가의 작품인지 아세요? 고흐의 그림입니다. 고흐. 뒤에는 어떤 그림이 두둑박죽일지 보여드릴 건데요.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, 둘, 셋 하고 외쳐주세요. 자, 시작!